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증권주가 급락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강원도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관련 이슈 이후 확산되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체안펀드 여유재원 1조 6천억 원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단기 채권을 신속히 매입하고 추가 캐피털 콜 실시도 즉각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민간 소비 회복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경기 부진,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민간 소비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제 둔화 우려 속에서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을 전월과 동일한 3.65%로 20일 고시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연 6.5%까지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을 맡기면 연이자가 650만 원입니다. 불과 이틀 전 저축은행 업계 최고금리가 연 6%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거세게 불었던 동학개미 운동이 주식가격 하락 등 시장 부진으로 주춤하면서 증권거래세가 1년 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증권거래세는 5,285억 원으로 지난해 8월에 1조 132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영자금 조달에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한전이 자금 확보를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OCI와 포스코케미칼의 합작법인 피에노케미칼은 전남 광양시에서 과산화수소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피에노케미칼은 고부가가치 전자소재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7월 OCI와 포스코케미칼이 설립한 합작법인입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유럽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플라즈맵이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0월 필라델피아 여는 경기 전망, 9월 기존 주택 매매, 독일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이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의 다나허, 필립 모리스, AT&T, 인텔, 바클레이즈, 아메리칸 에어라인, 누코, 유니온 퍼시픽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며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반등하는 가운데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가면서 시장의 차익 실현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기의 수준을 명확하게 체감하거나 진단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PF 위기론에 대한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저 수급에 제동을 걸기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증안펀드, 체안펀드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전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하단 지지에 대한 신뢰도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시장의 소음보다는 본질인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면서 종목 선별 작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당장의 3분기 실적보다는 업황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20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